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꾸라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제가 보통 미꾸라지 하면은 저기 뒤에 보이는 개체처럼 보통 갈색을 띠는데 제가 오늘 키우고 있는 미꾸라지 중에서 한 마리 얘는 알비노예요. 알비노라고 하면은 이제 멜라닌 색소가 결핍돼서 검은색을 내는 색소가 없는 개체라서 저렇게 눈도 빨갛고 피부도 노란색으로 보이는 개체인데 돌연변이에요. 얘는 나오는 확률이 적은데 전 우연히 시장에서 냉동 미, 그 미꾸라 냉미를 만들려고 미꾸라지를 사려다가 발견해서 데려오게 됐고요. 한 1년 전쯤에 여보다 좀 작을 때 데려왔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. 그리고 제가 얘 번식을 해보려고 지금 한 쌍을 맞춰둔 상태이고 얼마 전에도 산란을 한번 해줘서 지금 치어도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치어를 얘네가 제가 따로 분리를 못 해놨더니 다 잡아먹고 두 마리 남았어요. 그리고 그 치어에게는 지금 바로 알비노 형질이 발현되진 않았고 아마 그 치어로 다시 번식을 하면 알비노 개체가 나올 것 같아요. 이게 알비노는 번식하면 그 알비노가 나올 확률이 이게 알비노 그 형질은 번식하면 계속 확률이 올라가거든요. 보통 플래티넘이나 다른 돌연변이들은 딱귀 고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알비노는 시간이랑 번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고정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알비노 세네갈이라는 물고기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엄청 고가였는데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엄청 싸졌잖아요. 알비노는 그렇게 쉽게 고정이 돼요. 지금 이 수조 물이 이렇게 뿌연 이유는 어젯밤에 먹이를 좀 많이 넣어놓고 잤더니 이렇게 됐네요. 치어들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치어가 이렇게 있어요.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초점이 안 잡히는데 너무 작아서 그런 거 같네요. 얘네는 제가 먹이로 먹이지 않고 따로 계속 키울 거예요. 알비노 형질을 발현되진 않았지만 갖고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또 번식을 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 거고요.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엔 또 다른 물고기들 보여드릴게요.